군 훈련장과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소송 없이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이른바 군소원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기 북부 주민들의 불만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윤총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북부에서 대표적인 군사격장으로 꼽히는 승진사격장입니다. 1년 중 267일 훈련이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소음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6.25 때그막 폭격 날라댕기잖아요. 소리가 말도 못하게 크고. 다행히 군소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피해 주민들에게 보상할 길이 열렸습니다. 오히려 주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보상 대상이 대부분 군 비행장에 국한됐다며 실망감이 큰 것입니다. 군단급 부대 두 개와 68개의 부대가 있는 포천 주민 감정은 서운함을 넘어섰습니다. 사격장에 관한 그 소음법은 준비된 게 아직까지도 미흡하다. 그래서 현재 지역 주민들은 그 군소음법이 통과됐지만은 크게 그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인근 양주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주민이 거주하는 곳과 불과 2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헬기 부대가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소음법 통과로 주민 고통이 인정됐으니 부대 또한 없던 일로 해달라는 겁니다. 명분이 없죠. 법 취지하고 안 맞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경기도 전역에 알려진 군사격장은 70여 곳. 특히 접경 지역 주민들은 67년간 소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OBS 뉴스 유은총입니다.